아주 멋깔나게 예쁘장하게 보여드릴게요. 아이브의 러브다이브예요? 네. 그러면 뭐예요? 11! 네. 오케이, 1, 2, 3, 4, 5, 6, 7 가볼게요. 두 명은 너와 나의 세계만 휘둘렸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유랑 신화가 쳤으니까는 잠시 쉴 타임 겸 제가 가볼 텐데, 다음 곡은 엑스의 으르렁이랑 선미의 가시나랑 TPM의 우리 집이랑 이 있으면 뭐가 보고 싶어요? 우리 집. 자, 나는 선미의 가시나가 보고 싶다. Put your hands up. Oh my god. 아, 오케이. 나는 뭐죠? 나는 엑스의 으르렁이 보고 싶다. 으르렁 내가 보고 싶다. 오케이. 적었어요. 나는 뭐죠? 우리 집. 나는 2PM의 우리 집이 보고 싶다. 오, 우리 집이랑 선미 가시나 중에 두 개서 이제 쭉 뽑아볼게요. 나는 가시나가 보고 싶다. 나는 우리 집이 보고 싶다. 오. 바쁘겠다. 그러면은, 자, 가시나 대표. 자, 가시나. 오케이. 우리 집 대표. 우리 집. 오케이. 애기야? 몇 살이에요? 10살. 우리 집 보고 싶어요. 아, 우리 집, 어떻게 초코파이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자, 위로 손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요. 핑크. 오케이. 핑크 핀더. 자, 안 내면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뭐였죠? 아, 진짜. 아니요, 선미 가시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요즘으로 던져 우리 내가 춤추다가 찾아볼게. 자, 갈게요. 시작.
오케이. 자, 다음 곡은 이제 많이 민망하니까는 좀 상큼한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나연 아시죠? 네. 나연의 파파 파바바 파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상큼하게 쳐줘요. 오케이, Let's go. 3, 2, 1.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신화는 뭐 추는 거 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남자지만 여자춤을 진짜 기깔나게 잘 추거든요. 첫 번째 현아가 있고요. 두 번째, 에? 다, 달리. 초린의 달리? 달리가 있고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또 신화. 까탈레나요? 우리 신화를 위해 까탈레나 잠시. 또 혹시 신화 뭐 보고 싶은 여자친구 있어요? No? 응? 레인보우요? 레인보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화 그거 몰라요. 오케이. 자, 현아의 빨개요랑 효린의 달리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달리는 뭐죠? 그 안 되겠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현아 빨개요 계속 아 그것도 안 돼. 까다로워. 아니요. 너무 약해요. 저는 신화는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자극적인 애예요. 약간 소금 같은 애예요. 되게 고춧가루 같은 애라서. 빨개요? 오케이. 이 친구가 빨개요 한대요. 예, 정말 자극적이니까, 예,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요. 예, 뭐라고요? 24시간이 모자라. 아, 그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거는 2차 공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아니니까요. 막 시킬게요. 자, 그러면은, 현아의 빨개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펀지밥의 빨개요 가보도록 할게요. 파래요 가볼게요. 오케이. 이상함이 아니에요. 착함이에요. 네, 좋아요. Let's go.
날 두고 떠나지 마. 가자 가자 가자. 와.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직 더 남았어요. 계속 펀치 마. 야, 추울까 옷 덮어주고. 야, 역시 스윗가이. 야, 옷도 덮어주네. 야, 왜 뭐라고요? 아, 한 번 더? 한 곡 더. 우리 신화 죽어요. 우리 신화 공연 끝나고 이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진짜? 이제 우리 진짜 다 같이 와, 여기서 막 웃고 이러는데 공연 끝나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저희 진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신화를 좀 쉬는 시간을 줄기 위해서 다음 곡 다른 사람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자기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리 자기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너무 내딸 춤만 추면 여러분들 저희 모르시면 또 저희 또 서운하니까 저희 자기소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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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김효진, 타가와유, 강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 홍대에서 버스킹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시간 보내시라고 저희가 멋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상한 것도 보여드리고 섹시한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는 저희 혹시 공연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저희 세 명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있어요. 예,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저희 팔로우 해주시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너무 고마우니까 꼭 좀 팔로우 해주시면서 오늘 찍으시는 사진이나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혹시 스토리에 올리시면서 아니면 게시물에 올리시면서 저희 태그해주시면은 저희가 잠자기 전에 보면서 신화 엉덩이가 조금 약간 부담스럽네 이러면서 저희 잠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찍으시는 거 집에 가면 솔직히 휴지통에 넣으실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인스타에 스토리 잠깐 올리시고 저희 태그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흐뭇해 하니까는 꼭 좀 여러분들 관심있게 저희 공연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몇이죠? 55분. 그럼 저희 마지막 한 곡 추고 저희 1차 공연을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공연이 끝난 후에는 여기 틱박스를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한 바퀴 돌아다닐 거예요. 혹시 공연이 너무 재밌었다 이 친구들 응원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천원, 오천원, 만원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오늘 저희 세 명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되니까는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공연 재밌게 봤다는 의미로 저희 틱박스에 팁 조금씩이라도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가보도록 할 텐데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뭐 할까요? 저희 뭐 결정된 게 없는 팀이라서 에? 싸이요? 혹시 또 보고 싶어? 아! 저희 그 TXT도 우리 세 명에서 해보고 또 안 했었네요. 어떻게 기억나요? TXT? 뭐 아니면 재밌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신나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뭐 어떤 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트러블메이커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트러블메이커요? 미니언즈스! 잠시만요. 유랑 저랑요? 유랑 저랑 트러블메이커를 하라고요? 어울릴 것 같은데. 아,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어울릴 것 같아요. 준비해볼게요, 다음에. 저 지금 못하고, 예. 다음에 한번 준비해볼게요, 어울릴 것 같다니까. 미니언즈 송 가능해요? 어떤 거요? 미니언즈 송. 미니언즈 송이요? 바나나, 바나나나, 바나나, 바나나나, 그거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그러면은 아 혹시 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뭐 트러블메이커 저희 못해도 이렇게 막 던져주시면은 언젠간 준비해서 올 테니까 혹시 뭐 또 보고 싶은 거? 박지윤의 성인식. 아 저희 공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없는데 성인식을 원한다고요? 아 그, 혹시 성인식이라는 노래 아세요? 그 박지윤의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예, 제가 망설이게 되는 곡인데요. 그러면은 성인식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이제 또 진짜 마지막 곡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게요. 예, 끝까지 봐줘요. 섹시하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야하게 쳐주라고요? 누구야? 그 성인식. 자, 야하게, 야하게. 예. 네. 야한 거 다 좋아하세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줄 줄 몰랐는데 아주 개방적인 사람들이야. 야하게 뭐 넥타이도 좀 끌어주시고 막 셔츠 단추도 몇 개 끌어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여성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실례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적당히 본인의 그 가치관에 맞춰서 야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더럽게 하셔도 되고요. 야하게와 더럽게는 한 끗 차이인 거 알지? 예, 더럽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강신하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꽤 괜찮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봐줘요. 예. 잘 봐줘요. 가르쳐. 해봤는데 너가 이게 굉장히 섹시하긴 해.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뭔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너가 너무 빨리 끝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사람들이 딱 보다가 아! 소리 지를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너가 내려가다 소리 지르려 하면 탁!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못 지르는 것 같더라고. 절잼이에요. 너는 정말 더럽게 섹시한 거고 나는 적당히. 더럽게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 정했나요?
오늘 얘가 말을 조금 안 듣네요. 예, 왜 이래. 야, 야. 예. 아, 살살했어, 걱정. 어. 아니야? 어, 그래, 이렇게 할까? 어, 오케이. 여기 보고 하면 되겠다. 어, 소리가 안 나고 좋네요. 그래서 정했어? 아니요,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어딨어요, 저희가. 저희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팀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그냥 지네들끼리 하던 애들 와가지고 지금 추는 거라서,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거나 해야 되는데, 너 하고 싶은 거 고르세요. 네가 시키고 싶은 거 해도 돼. 거울아 거울아를 하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그 몇 년 전, 10년 전에 넘게 나온 노래 아니야? 포미닛의 거울아 거울아 아세요? 어, 아는 사람 별로 없네요. 정했어? 어, 뭐 할까? 어? 되게 신나게 갈까요? 멋있게 갈까요? 멋있게 가면 TXT의 굿보이 곰배드고요. 신나게 가면은 싸이의 대떼시나 뭐 그딴 거요? 대떼! 대떼! 자, 난 대떼시 보고 싶다! 자, 나는 굿보이 곰배드가 보고 싶다! 워쉬. 나는 뉴페이스가 보고 싶다! 오케이, 오승이 패스. 자, TXT! 굿보이 곰배드? 예, yeah. 오케이, 유 대표. 자, 나는 뉴, 뭐였죠? 대떼! 난 싸이 대떼 보고 싶다! 다 보고 싶다! 다 보고 싶다! 예, yeah. 한국말 진짜 잘해. 그러면은, 오케이. 자, 손 붙여진다. 다 보고 싶다, 붙여진다. 자, 준비. 자, 이 세 명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이 대뜻이에요. 그쵸?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졌어요. 어, 아니네? 비겼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이 정도면 친구해요, 그냥.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 저희 2차 공연도 있으니까, 예, 뭐, 어떻게든 흔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 굿보이 건배들 멋있게 가볼까요? 오케이. 네, 저희가 원래 이거 5명에서 준비했던 건데, 지금 2명이 없어가지고, 저희 그냥 3명에서 어떻게든 쳐볼 테니까는, 예, 많이 귀여워보여도 이해해주세요. 하셨죠? 네, 틀려도 이해. 아, 맞네. 그것도 준비 안 됐네.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이거 치고 저희가 너무 망했다 싶으면은, 예, 싸이 대때까지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Ali. (웃음) 저희가 따로 하면 괜찮은데 모이면 좀 이상해요. 예. 저희가 그냥 이상해도 되는 것 사이에 대때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1차 공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저희가 살빠지겠죠. 근데 그만큼 먹어요. 더울까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다들 될 때 나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아셨죠? 네.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 시간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 저희 티박스 모금함에 1,500원 만원 상관없이 조금씩 넣어주시면 저희 세 명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